이 시간에는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용서가 안 되면 뭐가 나를 지배할까요? 한이 나를 지배합니다. 한 맺혔다 그래요. 한 맺혔다라는 것은 내 분노와 억울함과 증오심에 지배를 받고 있다. 철저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령도 영적인 에너지예요. 영적인 에너지인데 우리 인간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영적 에너지? 사망으로, 죽음으로. 결국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사망의 영적 에너지와 생명의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영적 에너지는 이제 철저히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망의 에너지에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너무나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인간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예. 또 나의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자, 우리들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망으로 가는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들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유전자를 끄는 생각, 그런 뜻과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뜻은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경제적으로도 상처를 주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주 큰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렇죠? 그거를 미워하는 것쯤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런 짓을 한 놈을 어떻게 용서를 하냐?
우리로서는 그런 상대방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을 미워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다 이 말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조건적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적 사고 방식.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말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옳고 말 안 듣고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대상은 그 대상은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미워하고 벌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너에게 상처 주고 정말 그런 사람을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그 당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와 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꼭 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각, 사고방식은 알고 보니까 어떤 사고방식이라야 돼요? 네, 조건적이면 안 돼. 무조건적 사랑. 네,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 원수 그놈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야? 그걸 용서해야 된다고? 아, 그럼 난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에 맺혀서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 연속극, 그 궁중 응? 연속극들 보면 그 중전 마마하고 그다음에 그 후궁들 사이에 크, 질투, 알력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전 마마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그 자식들 보고 이 애매한 원수를 너희가 꼭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는데 눈도 못 감아요. 그렇죠? 죽어 눈 뜨고 그러면 눈도 감겨 드려야 되고 죽을 때만은 좀 그런 증오심이나 분노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영적 에너지로부터 내가 해방을 해야 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분노나 증오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유전자를 끄는 이런 부정적 영적 에너지, 사망적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이 생명적 영적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로만 우리가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뭐 그런 순간이 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명령하니까 너 조건적인 악령은 나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보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 수가 참 많아요. 왜 나가는 수가 많으냐면 귀신이 그냥 나가줘요. 아시겠죠? 나가줘. 그렇게 하니까 나가더라. 그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이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명한다라는 말인 줄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귀신들도 이 단수가 높은 귀신들은 나가줘요. 왜 나가줄까? 나가주면 그 초보 교인들이 와, 내가 나의 영적 상태도 어떻게 꽤 성숙한 거야라고 이렇게 오판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악령은 다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 모든 그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는 그런 생각이 다 조건적 생각, 사랑으로부터 나온 건지 근본이 자 조건적 사랑 자 이 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네. 우린 다 조건적 사랑을 하면서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해요, 안 해요, 그래요? 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야지. 예. 그래서 대통령들도 막 공약하고 안 지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은 결혼할 때 그 남자가 하는 공약을 다 믿고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 공약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공약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미워져. 그렇죠. 그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그것과 결혼한 거지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나는 이 남자를 나는 이 여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그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랑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랑은 알고 보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사실상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다 뭐예요? 이기적이야. 그렇죠? 이기적이야. 우리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는 확실히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기심. 또 이심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뭐예요? 욕심이야. 자,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화를 내. 화를 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노가 생기고 분노, 증오. 예.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 증오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어떻게 괴롭히고 싶어. 그러니까 벌 주고 싶어, 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직장에서도, 잘 못 보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온 사회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버리고 벌 때문에 벌 받을까봐 어떻게? 벌 받을까봐 싫어도 어떻게? 좋은 척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싫어도 좋은 척 한다는 거를 뭐라 불러요? 위선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 조건적 사회적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위선적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안하지 않죠. 그 언제 나의 위선이 들키지, 들통이 날까? 불안해. 자, 그러면서 내가 위선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다 위선적으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다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 간에 뭐가 없어져요? 신뢰가 없어져. 그러면서
이 신뢰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고립이 돼. 자. 그러면서 고립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조건적 사랑은 말을 잘 들어줄수록 어떻게? 말잘안 들으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벌을 주고, 하지만 말잘 들으면 또 상을 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를 조장하는 거예요? 경쟁심을 조장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경쟁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는 철저히 경쟁 사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는 승자도 있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습니다. 근데 승자는 어떻게 돼요? 성자는 교만해져. 패자들을 볼때 우습게 보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이래서 이 패자들은 승자에 대한 뭐예요? 승자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와 여기에 사로잡히고 열등감과 자, 그리고 승자들은 뭐예요? 교만, 자존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또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보세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돼?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유전자 켜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이것이 뭐예요? 죄라고 불러요. 죄라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무선적이라는 것이에요? 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옳아.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스트레스의 결말은 결국 무엇이다? 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즉시 이기적으로 태어나면서 욕심쟁이고,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변질이 돼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된다.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이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망이구나. 를 알아야 돼. 이거를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는 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바로 사망이에요.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어떤 애가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온 아주 자기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그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아주 이쁘게 생긴 놈을 아빠가 사왔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어린이 놀이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고 놀는데 애들이 다 모여가서 이야 그 정말 이쁘다 그 차. 그러고 다들 와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한 12살짜리가 와서 다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뺏어가지고 토꼈어. 그 이 5살짜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못해. 미워 안 미워? 증오심과 분노가 극도의 다르는 거죠. 유전자 다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가지고,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자, 그 스트레스를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 자, 그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지. 그런데 엄마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엄마는 야, 이 병신아 왜 뺏기고 있어? 네가 끝까지 따라가서 뺏어 와야지. 이 병신 같은 게 다 있어.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는 엄마한테 가서는 절대로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를 않아요. 그런 애는 그 자동차 그 뺏기고서도 엄마한테 안 가. 뺏겼다는 말도 못 해. 근데 이제, 이 애는, 하면서 어디로 가? 엄마에게로 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엄마! 이렇게 갔는데 엄마가 나가고 없다. 그럼 그것도 막막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엄마가 있어. 엄마가 나와서,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애들 왜 그래? 하고 이제 설명을 했어. 자,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유전자가 다시 켜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엄마가 다 이런 걸 알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만이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다. 이 빈신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런 애들이 가끔 있지. 응? 우리는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집은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싸우고 맨날 아들은 야단치고 그래서 참 불행한 집이 많단다. 아마 걔도 그런 집 아이일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뭐 맨날 술 먹으면서 아들 장난감 사줄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 우리 아빠는 참 너를 사랑하고 술도 안 먹고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애가 네가 놀이터에서 그걸 갖고 노는 걸 보고 얼마나 갖고 싶었겠니? 응?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없어, 걔는. 그러니까 네거 달라고 그래봐야 네가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뺏어서 도망간 그래서 그런 애들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냥 오늘 그 불쌍한 애를 위해서 그 장난감 자동차 준 걸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 또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또 사주잖아.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들어가는 동안에 마음이 풀려야 풀려요. 예, 풀린다는 것은 유전자가 살살 켜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왜? 그 엄마가 해주는 말의 내용이 무조건적 사랑. 용서하자. 얼마나 불쌍하니. 여러분을 해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암 환자들의 대부분의 성격적 특징은 착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다들 착하게 생겼어. 못되게 생긴 사람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아주 착해요. 착하고, 남에게, 뭐요?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기 아주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책임감이 강하기로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죽어도 책임진 거는 어떻게 끝까지 해내야 자기 직성이 풀려. 근데 이 세상에는 책임감 제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진 걸다안 해놔도 다른 사람이 다할 거야. 완전히 이건 천연피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암안 걸려요. 왜 그렇게? 뭐 스트레스 없으니까 남들 막 해치고 사는 거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그래 이 세상은요 뭐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암안 걸려야 될 사람들이 암 걸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조건적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암 걸려야 돼.
나쁜 놈들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끄떡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안 걸려? 알겠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또 거기다가 완벽주의야, 완벽주의. 남들이 안 봐도 자기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끝내. 설거지라도 완벽하게 끝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잘 해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자꾸, 주위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악령한테 팔아 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한 세상 사는데 뭐, 착하고 멀고 뭐 있냐. 그냥 속에 못 들어도 금방 돈만 들어오면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정말 착하게 살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악령들은 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안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이미 지배하는 그 안 착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괴롭혀요. 무지무지하게 괴롭혀.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괴롭혀놓고 막 미워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일을 꾸며.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이 맺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잠도 못 자고 이가 또 갈리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망의 세력,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이 악령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딱,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정신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탁 차렸다. 성령이 나에게,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줬다. 이때는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일단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쑥을 극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강력한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는 변할 거야. 나는 이거를 용서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면 누구든지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렇죠. 그러나 그 상대방을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도록 하고 그냥 용서한다는 것은 뭔가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억울해. 나는 당하기만 했다.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예. 네.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뭐예요? 그 구원은, 이거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나는 새로운, 아시는 분, 나는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게? 새로운 피조물. 예. 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런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더 이상 아니야.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 우리는 지금은 이런 육체적 몸을 가졌지만 천사처럼 영적 몸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모든 이 죄적, 이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된 모든 변질이 완전히 뭐예요? 제거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 칠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천국 가서도 계속 아주 꼴뵈기 싫어 이래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 물이 되어야 우리 이 인간으로서는 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아주시고 계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그래, 내가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잠깐씩 가르쳐 주실 수는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가장 친한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아시겠죠?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울산 시청에서,
우리 외갓집도 울산에 있었고 친갓집도 울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친가 할아버지가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부자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많은 땅을 이제 그때는 상속이 누구한테만 되게 돼 있어요. 예, 장자, 장남, 그 다음에 장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해필이면 차남이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참 상속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집에 다 갔어. 큰 집은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건 한 10년이 지났나? 10년, 20년이 지났나? 울산시청에서 미국으로 편지가 왔는데 이상구님의 땅이 있다 그야. 내가 무슨 땅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우와. 우와. 그러면, 대박이야, 대박.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 1970년도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울산시청에서 5억을 보상하겠다. 그때 5억이면 지금 뭐예요? 50억, 막 한 100억 될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요. 근데 저는 미국서 한국 나올 수가 없어. 막 의사,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가, 아, 그거 자기가 대행해 줄 수 있대. 그리고 저는 한국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 말자 군의관이 됐고, 군의관 제대하자 말자 바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저는 도대체가 뭐 인감 증명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 뭐 인감 도장 뭐 이런 거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친구가 하라는 대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서 도장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뭐예요? 뭐 지문 찍고 지문 찍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거 뭐 한 3~4개월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막 이 친구가 완전히 말아먹어 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야, 자, 친구 잃어버리고, 그것도 배신당했고, 돈도 날라갔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와, 그때 제가, 막, 솔직하게 죽겠더라고요. 와,
근데 죽겠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자려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 그 돈 오기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 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 저는 이가 갈리고 이를 악물고 가슴이 뛰고 막 그러면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예. 네. 와, 그거 겁나더라고요. 입안이 바짝바짝.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니까, 오줌이 또 마렵고, 그래서 이제 오줌 누고, 또 돌아와서 또 물 마시고. 이러니까, 야, 이거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떠오르니까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 새끼를 막 죽여버려. 와, 이게 죽음이구나. 이거를 밤새도록 하고 한숨도 못 자고 그렇다면 이런 날이 계속되면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한 잠도 못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서 강의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예요, 구. 해필이면 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미스터 구를 용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 저 자신을 봐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근데 입만 가지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은 용서할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만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잠이 와야죠. 그래서 하하, 이게 잠도 못 자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고 하면 밤새도록 그냥 물만 마시고 이를 악물고 뭐 이를 갈면서 있기보다는 노래를 부르자. 그래 가지고 제가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제가 옛날에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에 그 배 타고 바다에 나가지고 군함 타고 그때 이제 달이 좋은 밤에 그 갑판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달물이 바짝바짝 바닥 바짝바짝바짝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야,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아마 이런 바닷길 달빛이 비치는 이런 바닷길 같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군의관 시절에 그 바다 달빛 어린 바다를 그걸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한번 불렀구나. 자, 두 번째 부르자. 세 번째 부르자. 네 번째 부르자. 다섯 번째 부르자. 여섯 번 부르자. 자, 일곱 번째다. 아, 이러다가 진짜 노래 부르다가 잠 못 잘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노래 부르다가 밤샐 거야. 여덟 번째 부르자. 여덟 번째 중간쯤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떡 떠졌는데, 잤어! 여덟 번 반쯤 부르면서 잠이 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이 들었단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렇죠?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준 거야. 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미스터 구 생각을 안 한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 거야. 그거를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멜라토닌 유전자를 다 켜주니까, 아주 그냥 푹 잤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재워주셨군요. 그래가지고 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 그래서 그날 아주 신나게 강의도 하고 막 상담도 하고 산책도 하고 아주 잘 지냈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런데 또 자려고 샤워하고 턱 누우니까 어쩌냐 하고 똑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노래 부르자. 그래서 둘째 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부르고 이제 일곱 번째 부른다 그랬는데 눈이 번쩍 떠졌는데 쳤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은 여섯 번 부르고 자고 다섯 번 부르고 자고 그래가지고 다섯 밤을 그렇게 해서 잤어요. 그래서 6일째 아침에 탁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냐고 하면, 야, 내가 정말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들면서 내가 지금 다섯 밤을 안 죽고 살아났는데, 이 한 밤에 내가 한 그 체험, 절대로 잘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잤다는 이 놀라운 경험은 돈 1억을 주고도 살 수, 돈 주고는 못 사는 그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아시겠죠? 그 누가 1억 가지고 와,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와, 다섯 밤 지나고 나서는 내가 옥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 다섯 밤의 이 놀라운 경험, 하룻밤에 1억씩 쳐서 옥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래서 노래 한번 부르고 팍 잔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뜨고 미스터 구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미워. 하나도 안 미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미스터 구가 그 돈을 떼먹지를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맛볼 수 없었어. 제가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 왜? 누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를 줘도 나는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돼.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미스터구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그 미스터구 얘기할 때마다 제 유전자가 켜지고 있어. 그렇죠. 그 미스터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체험은, 이런 귀한 영적 체험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을 먹고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불면증에 빠졌다. 그러면 노래로 밤을 새우겠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겨.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눴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이런 체험을 나눌 때 제일 감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게?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 아닌 분들은 뭐 별로 감동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특히 이제 대학생들한테 했더니, 뭐 시원찮은 얘기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끝나니까, 어떤 아주 아주 똑똑하게 여학생이 탁 저한테 오더니, 박사님, 그 사람 신원하고 주소를 좀 주십시오. 그 제가 왜 필요해? 제가 지금 법대를 댕기는데 졸업하고 검사가 돼가지고 반드시 돈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히 뭐예요? 조건주의야. 그런 놈들은 쳐넣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라도 살 수도 없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내가 순수한 입장이 되어 있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다, 얼마나 내가 생명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순수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줘서 여러분을 결국 어떻게 하겠다?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영생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 암도 낫고 여러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많은 주위에 여러분과 같은 환자들에게 간증하고 새로운 출발을,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